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칼퇴 누구 왔어? 아 안녕. 야 이다야 이제 와. 아 지금 보고 있었어. 접할 타이밍을 못 잡았네. 야 오후 2시부터 12시간 싸우고 있다. 이제 와. 미안하다. 지금 보스 아직 많이 남았죠? 아 새벽에 지금 쟁이 있다고 해가지고 좀 급하게 왔어요 지금. 와 사람 진짜 많아졌네. 진짜 많아요 진짜. 이번에 또 새로 합류하신 길드가 있어가지고 다들 새벽 늦게 어서 오시고요. 저 아마 아침까지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머리 스타일이요? 미용실 안 가면 됩니다. 미용실에 돈을 안 쓰면 저 같은 머리 스타일이 나와요. 스케줄 빡세다고? 열심히 살고 있지 요즘. 님들은 안 들리겠지만 저 혼자 디스코드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말을 해야 되고요. 이 멀티가 졸라 힘드네. 아 근데 이렇게 해야지. 일단 저는 오늘 파란템 좀 사서 그 로아로 따지면 명파 뽑듯이 시간의 조각이라는 걸 좀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로 스펙업을 좀 할 거고요. 아 이거 템을 왜 사냐면 템을 뽑으면은 로아로 따지면 명파가 나와요. 명파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경제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명파 가지고 뭘 하냐면 나한테 있는 성물이라는 걸 업을 시키는 건데 내 패시브 공격력이나 방어력을 좀 올려주는 거임. 근데 이게 좀 많이 들어가. 그리고 좀 쌀 때 사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이걸 사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존나 힘들단 말이죠. 와씨 이거 지금 누가 사고 있네. 린라캠 로드나인 거의 처음 아니냐고. 이렇게 열심히 한 거는 처음이죠. 이런 게임은요 전에도 말했지만 캐릭을 키우고 내 캐릭이 세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사람간끼리 하는 게임이라서 과금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방송을 보고 있어서 과금 액수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도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영상을 편집을 하기 때문에. 등짝 안 맞냐고요? 적자만 안 나면 돼 일단. 신화 뽑냐고? 아이 나는 못 뽑지. 신화 최소 3천 아니냐고? 신화는 억이에요. 로드나이 할 땐 잔잔한 뭔가가 있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기 디스코드 듣고 있는데 디스코드를 님들한테 송출 안 되게 해놔서 잔잔한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디스코드를 들으면서 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임. 지금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지만 이게 또 젠게임이다 보니까 디코를 꺼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 그래서 지금 나 혼자 바빠 지금 귀가. 저거 템은 왜 안 먹는 건가요? 템을 먹는 캐릭이 웬만하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 템을 가지고 이제 우리 길드 내에서 분배를 해야 돼 나중에.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먹고 어떤 사람이 먹고 이래 나중에 이 복잡해지니까 한 명이 다 먹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체력 좋다고요? 재밌는 게임 하면 잘 버팀. 이게 드랍률이 좋으니까 할 만한 거야 솔직히. 드랍률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필드에서도 사냥멍을 때리고 이러는 거지. 화면 보고 있으면 템 떨어지니까. 근데 템 하나 떨어지면은 본인 스펙업이 좀 많이 될 만큼 좋은 템도 있어서 이런 게임류는 굳이 보스를 두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보스만 주는 템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템이 기본적으로 좋아요. 디폴트 값이 좋기 때문에 그게 상대방한테 가면 안 좋아. 왜냐면 상대방이 세져버리니까. 그잖아? 야 애초에 우리가 못 먹더라도 상대방이 못 먹게 하고. 야 그러면 템 먹은 애들만 세지는 거 아니냐. 길드원은 이렇게 많은데. 그것도 아닌 게 그 템을 가지고 가면은 그게 우리 길드 내에서 가격을 책정을 해놔. 그래서 가져가는 사람은 그 금액을 길드에 내고 가지고 가는 거고 그 금액은 참여했던 길드원들이 다 나눠가는 식이에요. 그래서 보스 놔두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100명이 넘는데 그걸 어떻게 세지냐고. 보스를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보스가 뜨는 게 많잖아. 길게 보고 하는 거죠. 체력 안 보여요. 근데 체력을 볼 수 있는 스킬이 있어. 그래서 지금 체력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공유해요. 지금 방송으로만 안 나오고. 아이템이 나오면은 그동안 보스에 참여한 사람 대상으로 점수를 매겨놔요. 따로 이 사람 보스에 몇 번 참여해서 점수가 몇 점, 그리고 이 사람은 전투력이 몇이니까 점수 플러스 몇 점, 그거 합산해가지고 입찰 순위를 정한. 운영진 가산점 있냐고요. 아 그런 거 없을걸? 우리 진짜 완전 순수하게 참여도랑 전투력일걸? 그리고 얘가 가만히 말뚝딜을 하잖아. 그래서 지금 뭐 로아 하시는 분들은 보스가 되게 쉬워 보이잖아.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범위 안 보여주는 패턴이 있는데 그 맞으면 거의 원킬이야. 그게 피곤해가지고 진짜 집중해야 돼. 그거 한 대 맞으면은 뒤지는데 여기까지 뛰어오는데 몹이 졸라 세가지고 쉽지가 않아. 지금 이렇게 몹을 그냥 멍하니 때리고 있는데 이제 적에서 이제 우리 회방로로 오면 이제 그때부터 졸라 힘들어지지. 이렇게 적이 오면은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자 보스도 봐야 돼. 보스도 꼬리치기 맞으면 거의 캐릭터 끔살이지. 이제 상대방이 와서 우리를 싹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야. 보스도 이게 로아랑 똑같은 게 보스 어그로 초기화 범위가 있어요. 초기화 시키는 거야 어그를 먹고. 초기화 싸움이에요 초기화 싸움. 찍혔다 가겠다 이거. 아 길막 죽길 뻔했다. 와 방금 뜨뜨 캐릭한테 맞은 거거든?
뜨뜨가 존내 아파. 진짜 뜨뜨코 졸라 세가지고. 신화도 신화인데 내실이 잘 돼있어요. 다른 캐릭들은 맞으면 버틸만 한데 와 뜨뜨는 그냥 맞으면은 거의 그냥 와 컷이라 씨. 아 잡았다 씨 브레. 아 이다영. 아 예. 로아에서 할 땐 그렇게 오더를 많이 하시면서 왜 로나만 하면 오더를 아예 안 하십니까? 아니야. 유사집 저번에 한번 하셨어. 아 진짜요? 어, 한 30초 하셨어. 이건 온인가요? 아니야. 이다영 재판 한번 있어야겠는데? 이민 재판? 와 형님 저희 공집 3명 나왔대요. 와 진짜 많다. 아, 내가 말했잖아 나 오늘 오후에 파티 그냥 금방 짤 줄 알고 했거든요? 1시간 걸려서 1시간 파티 짜는데 딱, 근데 졸라 웃긴 거 말씀드릴게요. 딱 말씀드릴게요. 길드 자리 20자리에 맞는데 130명 중에 93명이에요 이다야 홍보 좀 해줘. 나 오후 2시부터 존나 떠들어. 자 길드 홍보 좀 합니다. 일단 저희 길드로 말씀을 드리면 다이아 매주 분배 있습니다. 쟁 참여 잘하고 또 재미있는 쟁 이끌어가면은 우리 사탄님께서 또 다이아 분배 들어가고요. 맨손하고 전방 투력 안 봅니다. 그리고 일반 전투원 한 4반 이상만 돼도 바로 칼갈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루엔 10섭 이다영 그게 몇 만? 다이아 얼마 지원이에요? 뭐 다이아? 다이아 지금 30만에서 40만 된 거 아니야? 오오오 제가 항상 디코 아니 카톡 보고 있어요. 야 역시 이다영 역시 로스트아크의 꽃. 오늘 퀴즈 맞추셨으니까 방송 들어가서 좋아요 한번 누를게요. 아 고마워요. 예 못 맞췄으면 싫어였는데 덕분에 오늘 또 살았네. 뭐 오늘 이거 하루 이겼다고 압승을 하려고 하진 마세요 형님들. 맨날 이기려고 하다 보면 한 번쯤에 이제 성나갈 일이 생겨서. 뭐야 나 맨날 이기고 싶은데? 저희는 맨날 졌잖아요. 힘들지. 근데 이게 보스 스케줄이 존나 바빠.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막 맨날 이길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이러니 풀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젠데따 싸워보자 하고 해서 모이면은 이게 뭐 메인 오더가 다른 분이든 모이면은 밀리더라도 화이팅 해주시면은 결국 이제 나머지 인원들이 계속 합류를 해줄 겁니다.